안녕하세요. 부산 중구에 있는 설현학교생태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좀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들을 좀 추려봤어요. 네. 예를 들어 무당이 우리 집에 점을 보러 왔다. 내 눈에는 일단 촛대가 딱 머리에 꽂혀있어 이렇게. 촛대가 이렇게 딱 보이면 이건 네. 100% 무당이에요. 아, 딱 보이시는구나. 그 서로도 뭔지 보이니까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고 구슬 하는 건데 무당이 이제 법당을 차려놓고 주말에 잠깐 못 갈 수가 있잖아. 뭐 오시는 분들 젊잖아 있어. 그러다 보면 내 눈에 촛대가 딱 보여. 100% 무당이야. 자, 두 번째 뭐 집안에 뭐 우리가 시중 단지라 그러지 불사 단지라 그러고 네네네. 하고 네. 그 단지를 또 모시는 분은 단지가 머리 위에 딱 앉아 있어. 또 모셨다가 없앤 분은 단지가 이렇게 왔다가 바로 딱 깨져. 그럼 없앤 거야. 그리고 뭐 주소 집원이나 주소를 알려주잖아. 네. 그러면 그 터가 보여. 가보지도 않은 곳이. 화경으로 보여. 앞에 뭐 길은 몇 차선이고 그 차선 도로에 이렇게 돌아가면 뭐 몇 층짜리 건물이 있고 뭐 거기가 뭐 온화한지 아니면 차가운 턴인지 활성화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화경으로 보는 거지. 있지 많죠. 댁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뭔가 숙제를 풀려고 하다가 안 풀릴 때가 있잖아. 그러면 지 생각이 맞나 확인차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을 또 잘못 받아가지고 신가리가 잘못돼서 신가리를 또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영으로 뜬 거고 뭐 화경으로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는 차가 쾅 하고 뜨시는 거. 요번에 뭐 우리 영상 중에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아니면 뭐 지진이 난다 네네. 뭐 이런 것들도 영 이제 그는 화경으로 내가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.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이 뭐 상해 났는데 관이 하나를 얻고 들어온다. 사람 돌아가시면 왜 간에 붙잖아. 네네. 그 간을 들고 들어오면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은 뭐 그런 분들은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얀 거 옷을 펴놓는 경우도 있고 뭐 되게 뭔가 나쁜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첫째는 더 신나게 들어오면 메스껍다 그래. 머리가 어지럽고 우리가 접신을 한다는 거는 꼭 죽은 영감은 접신을 하는 게 아니거든. 뭐 상대가 지금 위가 아파서 왔는데 갑자기 내가 위가 아프다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영점이고 신점이죠. 그렇지. 그 몸에 기지. 기가 아니고 기. 우리가 기라는 게 다 흐르거든. 사람마다 다 흘러. 네. 기가 흐르다가 쉽게 말하면 뭔가 구멍이 났거나 아니면 뭔가 부딪혔거나 어둡다거나. 그렇지. 그러면 이 기에서 뭐 나쁜 영가가 걸려있을 수도 있고 뭐 좋은 영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차이지. 맞나요? 여러 가지가 있죠. 맞다만 가는 것만으로도 풀리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우리가 구슬해서 다 풀릴 수는 없어요. 근데 그 기운에 우리 집을 들어올 때 이미 떨어져 나가는 영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왔는데 여기서 못 버티게 했으니까 막 괴롭게 괴로워서 좀 살해자분들이 오시잖아요.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같이 막 여기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은 꿈으로도 또 선물을 받는 분도 계시고 미리 받고 오시는 분도 있고 꼭 붓이 아니어도 또 이렇게 해결되는 방법들은 여러 방법이 있죠. 여러 가지 많지. 경우에 뭐 작은 체성도 있고 굿도 있고 보통 이제 뭐 되게 많이 부상이나 뭐 명들이 걸려 있으면 굿을 해야 되고 네. 뭐 그거 아니고 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. 일단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지. 우리가 구신이 있고 귀신이 있고 신이 있어요. 구신은 뭐냐면 구천을 떠도는 게 구신이야. 해탈되지 못한 걸 구신이라고. 네네. 귀신은 해탈이 되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귀신이야. 자, 이 두 가지를 다 통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뭐냐? 신인 거야. 우리가 아이고 구신아 이거 구신아 그게 뭐냐면 구신들은 앞 뒤가 없어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봐주지 않아. 지 막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야. 그럼 갑자기 술 먹으면 또라이가 되고 충돌적으로 변한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영역을 표시하는 게 구신이야. 그러니까 해탈되지 못한 조상이 있거나 해탈되지 않은 영가가 나야 주위에 있거나 내 몸에 잠시라도 왔다 갔다 스친다면 그게 나쁜 일을 도모하지. 설안의 별상장군님은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꼭 굿이 아니더라도 또 해결 방법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맞는 처방을 또 해주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들으셔서 본인의 마음을 다 이제 가볍게 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설안의 별상장군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